기부 문화가 생활화되어 있는 선진국에서는 큰 돈을 번 기업인이 수천억 원의 통큰 기부를 했다는 뉴스 아주 잘볼수 있죠. 예, 국내에서도 이해 못지않은 기부왕이 있습니다. 무려 8천억 원에 달하는 개인 사재를 장학금으로 쾌척한 구순의 기부왕을 심재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건국대 이정익 교수는 13년 전 동경대 대학원에 합격하고도 큰 좌절을 겪었습니다. 학비를 마련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기적처럼 민간 장학재단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시 돈으로 8만 달러, 지금으로 보면 1억 원이 넘는 4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 겁니다. 장학금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유학을 갔을 때 제 집사람과 떨어져 살았어야 됐는데 집사람도 부를 수 있었고 그리고 돈에 대한 유학 경비에 대해서 걱정 없이 또 아기도 둘이나 낳을 수 있었고. 이 교수는 동경대에서 박사 학위를 하며 세계가 주목하는 연구 성과를 냈고 결국 교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교수가 자신의 운명을 바꾼 장학금 기부자를 찾았습니다. 우리 나이로 93살, 백발의 교육재단 이사장입니다. 동경대학교에 있으면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제가 혼자 쓴 건 아니지만 책으로 썼는데요. 이거는 선물로 제가 드리고 싶어가지고 장학증서가 제가 이사가지고 2002년에 예, 제가 이렇게 장학금 주셨다는 증서를 제 소중히 갖고 있더라고요. 기특하게 말할 수가 없지, 기분이. 이건 표현할 수가 없어. 내가 혼자 그저 대단히 만족한 기분을 가지고 내가 혼자 지금 참 보람을 느끼고 있다. 이종환 이사장은 1958년 삼영화학그룹을 설립해 전자제품 핵심 소재인 극초박 필름을 개발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이 이사장이 장학사업에 뛰어든 것은 30여 년 전. 스위스를 여행하다 좁은 국토에 특별한 자원이 없는데도 세계 최고의 부를 일궈낸 스위스의 비결이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을 하나둘 지원하기 시작하다 2000년에는 아예 교육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재단에 쏟아부은 돈은 8천억 원. 평생 동안 모은 개인 재산 대부분입니다. 개인이 세운 교육재단으로선 아시아 최대 규모로 그동안 5천여 명의 인재들에게 1,100억 원이 넘는 장학금을 제공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600억 원을 쾌척해 4천석 규모의 도서관을 지어 서울대에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자장면을 좋아하고 이코노미석을 고집할 정도로 자신에게 돈을 쓰는 데 인색한 기부왕.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인재들이 없도록 돕는 게 인생의 목표라고 말합니다. 내가 공부시키는 우리 대상자 중에서는 적어도 앞으로 10년 전을 해서는 참 담은 한두 사람도 너무 좋겠다고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심재훈입니다.